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이 자유와 평화, 기쁨도 모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행하며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으로 더욱 창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죄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주님이 더욱 지켜주시고 이 세상 헛된 것에 그리고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의 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질문이 있는데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 한 가지. 팩스로 온 것부터 있습니다. 근데 이 팩스는, 인터넷 홈페이지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근데 저한테 질문하실 분은요, 이 인터넷으로 하면은 제가 잘 못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컴퓨터 찾아가지고 그 인터넷 두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처 못 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보고 이걸 카피해서 저한테 주시는데요. 질문하실 분들은 인터넷으로 하지 말고 팩스로 보내주시든지
또 직접 보내주시든지 전화로 하시든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으로 보내주신 분은 이 수요일 저녁에 답해달라고 한 건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질문했는데 제가 이 시간에 질문 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합니다. 질문이 저는 1996년 7월 6일에 구원받은 암흑개입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만은 이번 주에 대전도 집회를 광고하는 날에 생명과 전도라는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썩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물론 그 글이 성경적으로 비춰보았을 때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가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대전도 집회 광고란에 생명과 전도라는 글이 보셨어요? 저도 못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광고에 그런 게 나갔던 모양이죠. 뭐기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지 그 보고 성경적으로 비추어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제 크게 벗어났는지 적게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으면 됐죠. 성경에 우찌무라 간조가 그리스도인인지 우찌무라 간조의 얘기가 나왔는지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오래전에 그분이 확실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누가 무슨 말씀을 하면 그런 말도 성경에 있나 하고 의심을 했고 성경 말씀을 직접 찾아 보여준 말씀만을 확인하여 안심하며 말씀을 새겨왔습니다. 그리고 혹 목사님들께서 성경 외에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저는 그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번뇌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고민하기도 하고 더욱 전도인들 목사 전도사 상담인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고맙네요. 매일 기도하시니까 자칫 교회에 죄가 들어와 성령이 떠나시면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아직 구원 못 받은 우리 어머님과 가족 친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더 간절히 전도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요. 이분 이 얘기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이 혹시 교회가 잘못될까 전도인이 잘못될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세요.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전도인에게 지혜와 말씀과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릴 것은 전도인이 잘못될까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전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과 능력을 주시길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시고 너무 전도인들을 염려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 게 좋겠어요. 즉 타락될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좋겠어요.
전도인이 잘못되면은 교회에 죄가 들어오고 성령이 떠나시면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지들을 구원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데, 제가 믿기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못돼서 성령이 떠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구원받는 역사가 끝나겠죠. 그런데 그건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전도인들이 잘못될까봐 이제 감시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전도인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해요. 전도인들을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전도인들을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인들을 자기 집 막내 염려하듯이요. 그렇게 참 너무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내가 아무 데나 가서 오줌 쌀까봐 걱정하는 것처럼요. 전도인들을 혹 잘못 들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인들이 잘못될까봐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교회에서 꽤 신앙이 성장하고 전도인들 못지않게 좀 모든 생활이 좀 성장하고 온전한 그런 사람이라야만 전도인을 좀 판단도 하고 전도인들에 대해서 좀 염려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생긴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할 어떤 것을 분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자기 신앙이 어린 분, 자기 신앙 생활이 확실하게 성장하고 올바로 신앙 생활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평신도들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배우고 더 많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에 앞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인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저는 목사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지금까지 지켜오신 그 신실하심에 감히 목사님 앞에서는 고개도 똑바로 들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부디 저를 금방지다 생각지 마시고 제 갸륵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뒤에는 또 이래 놨네요.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린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하계 수양회에 가니까 공주수양관 입구에 웬 해태 형상 두 개를 좌우에 떡 세워놓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물론 절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만들지도 말고라고 단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양회에 가서 너무 마음이 문제가 되어 다른 교사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리되기 전에는 공주수양관에 가는 것은 고려하겠습니다. 이번 동계수양회에 가서 처리되지 않았으면 다음 하계수양회 때는 가지 않겠습니다.
참 그리고 보니 이번 하계 수양회 때 고등부 구원받은 사람이 그년에 비해 푹 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일 났네. 예. 자, 이분이 참 일이 걱정이 많아요. 예, 교회가 제가 쭉 이제 보면서 앞에 말씀도 잠깐 그렇고 뒤에 뭐도 우리 교회가 잘못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이분 글 보니까 장로교회 5년간 다녔고 곧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치대 본과 1년부터 7년간 성당에도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고 매일같이 감사하고 살고 있는 평범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청년인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 존경에 존경을 드리는 목사님께 결례가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도 목사님께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의 어떤 형태의 문제가 될 만한 죄가 되는지는 목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될 만한 것을 막아 성령이 떠나시는 것을 사수하고자 합니다. 좀 사수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공주 수양관에 들어가는 입구에요. 제가 그 부여 교회에 이 돌을 만드는 분이 있었어요. 돌을 그 가지고 작업하는 분이 있어서 사자 두 마리를 좀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사자를요. 예? 제가 옛날에 광주에 있을 때요. 저희 집을 그 우청에 소강당으로 썼고 이렇게 집을 하나 지었는데요. 교회 사택이지만은 거기다가 사자를 이 하나 만들어서 한 마리예요. 예, 그 조각하는 그 조각을 전공하는 자매가 하나 있어서 자료는 내가 낼 테니까 사자를 한 마리 만들었더니 세멘트로 만들기는 했는데요. 사자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예, 크기도 아주 큰 사자 있잖아요. 숫사자. 예? 똑같이 만들었는데 얌전하길래 앉아 있는데 어린 애기가 목을 탁 안고 사자 목을 안고 있는 그게였어요. 그게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천년 왕국 때 되질 사자를 표현하기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리와 어린 양에 함께 누우며 그것들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년왕국에 가면은 사자하고 어린아이가 같이 놉니다. 맹수도 서로 잡아먹는 게 없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그러니까 육식동물이 없어져요. 잡아먹는 게 그것들이 그 맹수들이 어린아이에게 끌리면 이제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가 사자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사자를 얌전한 사자를 좀 이제 만들려고 그랬는데 돌로 깎아 왔는데 실물보다는 조금 작은데 사자가 입을 벌리고 웃는지 우는지 모르겠어요. 사자는 우는지 웃는지 하여튼 저들끼리도 이래 보면은 그냥 원래가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사자가 반가워서 아마 웃는 것 같다. 웃는 모습인데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무섭게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하여튼 웃은 일이 있는데요. 그 두 마리를 들어가는데 세워놨어요. 좀 분위기가 좀 좋으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도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몇몇 사람이 웬 사자상을 세워놨느냐고. 예? 그런데 그리고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 20장에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그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절하지 마라 할 뿐 아니라 만들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한 번만 얘기하고 끝내야지 자꾸 이거 가지고 얘기할 시간 없잖아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3절 20장 4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이렇게 십계명 중에 둘째 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며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물론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거. 거기다 섬기고 거기다가 경배하고 절을 하고 하는 거면 이제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이렇게 만들지 말겠는데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은 자기 궁정에도 사자도 만들어 놓고 성전에도 사자도 있고 소도 있고 만들어 가지고요. 그 아세요? 만들어 놓은 거. 열왕기상 6장을 봅시다. 6장 열왕기상 6장 23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요. 내소 안에 감람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라.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입니다. 예? 감람나무로요, 감람목으로 두 천사의 모습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럼 하늘에 있는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겠는데, 하늘에 있는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겠는데, 이 천사는 하늘의 형상인데, 하늘에 있는 형상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또 넘어가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 바다를 성전 안에 이 바다가 있어요. 물을 담아 놓는. 그런데 그 바다를 열두 소가 바쳤으니 그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으며 열두 소가 이 바다를 바치고 있어요. 열두 소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변죽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변죽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하완 모양이 있으며 이 놋받침대의 가장자리 변죽이라는 것은요 모서리 판에 거기다가 또 뭘 만들었냐면은 사자와 소, 그 다음에 이 그룹 천사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전부 뜻이 있습니다. 소는요, 열두 소는 물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는 순종하는 모습. 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희생의 모습, 하나님 희생제물로 소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과 희생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 소 모습을 했고요. 이 사자는 힘과 권세, 통치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를 했어요. 사자.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는 사자 새끼라. 사자.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나타나신 분, 통치자로 나타나신 분, 왕으로 나타나실 것을 이 사자로 표현한 겁니다. 이제 그룹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인데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성전에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게 우상입니까?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거 만들었어요? 10장 19절 20절도 한번 봅시다. 10장 10장 19절 18절부터 봅니다. 10장 18절부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그 왕궁을 만들었잖아요. 왕궁 안에 이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었어요.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굉장히 호화롭죠. 솔로몬의 궁궐이 얼마나 호화롭겠어요. 근데 그 보좌, 앉은 자리에 양편에 팔걸이 양편에 사자 두 마리가 딱 서 있어요. 한 마리씩 한쪽에. 그 다음에 밑에 청계가 이렇게 있는데, 청계, 여섯 청계가 있는데, 그 청계마다 양쪽에 사자가 한 마리씩, 그러니까 두 마리, 그러니까 여섯 청계니까 열두 마리. 있어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자는 물론 그 왕의 표시입니다. 예수님, 이 다윗과 솔로몬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성전 안에도 있고 솔로몬의 궁궐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수양관에 사자를 돌로 깎아가지고 만들어놨다고 그거 누가 절해요? 그게 문제될 게 있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제가 이 조각하는 사람에게 독수리를 하나 만들라고 할 작정인데요. 아주 멋있게. 독수리는 또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그러고 왕의 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이라 그러고 누가복음을 인자의 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을 독수리의 복음이라 합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뇌에 생물이 있는데, 사자 같고, 그 다음에 소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이제 네 가지 형상이 나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대표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짐승의 모양들이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무조건 그냥 우상이다 그래 갖다 붙일 게 아니고요. 그럼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그러면 집에 왜 장난감 강아지도 있고
뭐 이렇게 석고로만 만드는 것도 있고 무슨 조각품도 있는데 그거 다 없애야지. 제가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왔는데 그래요. 옛날에요. 어떤 교파에선가 그런데요. 우리 나라 안에 아주 큰 교파입니다. 하여튼 집에 뭐 장난감이고 뭐고 막 무슨 형상이든지 있기만 하면은요. 우상이라 그래가지고 막 모조리 없애버린대요. 예. 뭐, 이 새의 모습이다든지 뭐, 이 장난감들 뭐 아니면 이래 장식품들 있잖아요. 제가 그 듣고 참 희한한 사람이다. 아무 형상이지도 만지지 말아야 하시니까 그걸 이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절하고 섬기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나 그걸 어떤 장식품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보고 뭘 생각을 한다든지 감상한다든지 뭐 그러기 위해서 장난감으로 쓴다든지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예. 크게 만들든지 작게 만들든지 만든 건 마찬가지지. 너무 좀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낸 분이 뭐냐면은 그 가봤더니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걸 처리해 달라고 없애버려 달라고 그래요. 그럼 다시 안 가겠다고요. 안 없애면 이제 갈지 안 갈지 가고 안 가는 건 자유지만은 그것 때문에 가고 안 간다면은 그 자신이 좀 신앙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게 신앙의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참 그러고 보니 이번 학예 수양회 때 고등부에 구원받은 사람이 근년에 비해 푹 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고요? 뭐 보고 줄었다 그래요? 그 사상을 여름에 만들어놨는데 우리 수양회 후에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요. 수양관에서 집회를 한 것 치고는 최고로 많이 모였어요. 얼마나 모였더라? 한 700명 이상 모였죠. 예? 1000명 이상 모였어요. 1000명 이상. 구원받은 사람 많이 생겼습니다. 그 사자상 만들어 놓고 나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그 괜히 저 아래력이 반응을 일으키는데.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전에 우리 저쪽에 이 교회당 짓기 전에 방배동에 있을 때요. 이 꽃을 갖다 놓으면은요. 없어져요. 자꾸. 누가 가져가는 게 있던 가져간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다가 잡쳐 넣어버려요. 저쪽에다가. 꽃만 갖다 놓으면 아무도 안 볼 때 쓰레기통에 쳐 넣어버리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당에 웬 꽃을 갖다 놓느냐예요. 왜 교회당에 이 꽃으로 장식을 하느냐예요. 네? 그래서 계속 갖다가 이제 쓰레기통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강상 앞에 이제 십자가 하나 붙었어요. 이렇게. 아무 데도 없고, 거기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와서, 여기 왜 십자가가 없느냐, 뚜렷뚜렷 하거든요. 진짜 없네. 저 교회당 꼭대기는 하나 있어요. 그죠? 어떤 데는 여기에도 있고, 저 뒤에도 큰하게 붙여놓고 하는데, 뭐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여튼 교회당 표시로 뒤에 꼭대기에다가 하나 달아놨어요. 집회할 때는 내는 사람도 넣어놓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붙어서 안 붙었어. 안 붙었죠. 그래서 저쪽에서 있을 때 하나 붙여놨어요, 앞에다. 하도 없다 그래서 하나 붙여놨다고. 붙여놨더니 자꾸 뛰네, 누가. 붙여놓으면 뛰어요. 붙여놓으면 뛰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누가 뛰는지 알았어요. 어떤 청년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 우상이다, 그거예요, 우상. 십자가 우상인데 왜 자꾸 붙이네요. 제가 그래서 그 청년들 며칠 다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진 않고, 잡아낼 수 있지만은 잡아내진 않았어요. 몇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청년들에게. 아니, 청년 신앙만, 자기 신앙만 옳고, 이 교회는 목사도, 전도사도, 전부 여기 교회 어른들도 자기보다 못한 줄 아느냐고. 그렇게 판단하느냐고. 그게 우상으로 보이냐고.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 그 가서 기도를 하더냐, 그 앞에서 절을 하더냐.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예.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우상이에요.
뭐니 부정하게 이기는 사람에게는 부정해요. 예. 그래서 그때 한번 좀 청년들에게 좀 나무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믿음이 좋게 생각하고 자기 혼자 신령하게 거룩하게 모든 것을 잘 안다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하는 것처럼 이래 자꾸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잘못한 거 없나 그러고 판단하고 예? 자꾸 감시하고 감독하고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이렇게 말하시는 분 집에는 뭐 장난감도 무슨 강아지 모양도 하나도 없는지 몰라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걸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예? 예, 그래서 성경에 예, 있는 가장 그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죠.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왜 사람의 외형을 보고 판단하느냐. 예? 예. 우리는 속에 있는 생명과 진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경건한 생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뭐, 예? 또 어떤 사람은 이 옷을, 옷 입는 걸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뭐, 옷을, 물론 너무 호화롭게 입어도 안 되고, 너무 나하게, 뭐, 이제, 야하게 입어도 안 되고, 뭐, 그래야 좀 얌전하게, 수수하게 입는 게 좋죠. 예? 또 화장도 좀, 예? 좀 수수하게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요즘에 뭐, 좀 더, 예?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뭐, 이래 목걸이를 한다든지, 귀걸이도 간단하게 한다든지, 요즘에 또 머리도 염색도 좀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요, 지나치지 않으면은,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너무 막 촌스럽게 하고 있는 것만 꼭 신앙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옷도 예? 좀 단정하게 입고 너무 추리해도 좀 안 좋고요. 너무 막 화랗게 야하게도 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예. 그래서 좀 단정하게 입는 정도가 하는 게 좋고 좀 이 화장을 해도 화장도 뭐 예? 좀 이렇게 좀 선을 좀 에?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좀 더 이쁘게 보이는 게 왜 그 잘못이에요 근데 너무 그게 막 그냥 좀 야단스럽게 하는 거는 조금 보기가 싫어요. 그 아주 얼굴 베리에요 그러면 너무 에?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이 신부 화장했는데 보니까요 신부 입장 그러는데 아 그 신부가 아니더라고 그 자매가 완전히 얼굴을 뜯어 고쳐놨어요. 사람 베려놨더라고. 원래 모양이 더 나은데 그냥 약간 선만 약간 이렇게 윤곽만 살려주면 되는데 완전히 뜯어고쳐 놨더라니까 그냥 그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좀 이 장식도요 뭐 예, 요새 뭐 별로 비싸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건 뭐 예, 기구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 간단하게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너무 큰 걸 달아가지고요 불안하더라고 저 귀 안 떨어지나 싶은 게. 그런 건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큰 리액을 달고 말이죠. 예? 그럼 누가 확 잡아 당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데 무조건 막 화장도 하면 안 된다. 파마도 하면 안 된다. 옛날에요. 여자들 파마 했을 때요. 뭐라 했냐면 여자가 막 뭐 뭐 지아비가 죽었나 지엄마가 죽었나 왜 머리를 다 풀고 당기냐고 파마를 풀고 머리를 풀잖아요. 여자는 머리를 이제 막 닦고 묶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파마 머리를 갖다 풀었다 그랬어요. 풀었다고. 그래서 옛날 노인들이요 굉장히 꾸지라겠다고. 예. 그리고 파마도 하지 마라, 화장도 하지 마라, 뭐 옷도 어떻게 입어라, 뭐 예, 치마 뭐 길이는 몇 센치 해야 된다. 예. 또 뭐 이게 예, 뭐 귀걸이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너무 예. 그것 가지고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제대로 되면은 예, 그런 것도 저절로 고쳐져요. 단정하게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예. 머리 물들이는 사람한테 제가 얘기하는데요. 직업상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놔두고 그 외의 사람들은 너무 색깔 뭐 저 뛰어나게 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빨갛게 만들고 막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막 노랗게 만들고. 왜 그래요? 약간만 색깔 응? 좋게 하지. 너무 그러면은 하나님도 안 좋아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제보고도 이 머리 염색하라 그러는데 염색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끗하고 약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자기 주관으로 남을 너무 판단하고 자기만 옳다고 자기만 그러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 자기 혼자 전부 신령하고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게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불편하고요. 자기가 손해를 봅니다. 이제 아까 그분이 그러면 이 교회가 다 잘못되고 자기 혼자 괜찮다는 말이잖아요. 예? 자기 혼자 옳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자상 신경 쓰지 마세요. 앞으로 뭐 앞으로 또 뭘 갖다 놓을지 몰라. 거기다가 송아지를 갖다 놓을지 독수리를 갖다 놓을지. 예? 그래. 그리고 이제 물으려면은 궁금하면은 저한테 직접 와서 물어보든지. 예? 직접 와서 물어봐야지. 뒤에서 자꾸 수수은 해서 이상하다고 하고. 정말 이상하다고 그러면 자꾸 무슨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할 가능도 없어요. 예. 이상합니까? 이해 있거든 말씀해 보십시오. 괜찮아요? 이제 이해가 안 되거든 저한테 직접 와서 얘기하십시오. 답이 됐는지 모르겠다. 예, 이 질문은 미국에서 보낸 편지 중에 한 대목입니다. 예? 미국에서 보낸 편지인데요. 목사님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요 말씀 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 임신이 안 되어서 인공 임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요? 저의 경우가 아니고 옆에 분의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남편이 옳지 않다고 하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랬어요. 자연 임신이 안 돼서 인공 임신을 했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옳은지 그런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뭐 인공 임신에 대해서 얘기 없으니까. 예? 그런데 그 임신,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경우는 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편에게 책임이 있는 수도 있고 아내에게 책임이 있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원인을 알아서 현대 의학을 빌려서 옛날에는 하지 못하던 것을 그 인공 수정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임신을 시키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그 인공 임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실험관 악이라 그러잖아요. 그 실험관에다가 이 정자와 난자를 결합시켜서 어느 정도 결합시켜 가지고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이제 자궁에다 넣어서 그걸 이제 결국은 나아요 엄마가. 뭐 그 실험관 악이라고 해가지고 실험관에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관에서 착성을 시켜가지고 자궁에 이제 그 넣어서 기르도록 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맞은가 모르겠어요.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나쁘냐고요. 다른 사람 것이 아니고 자기 남편 것이라면은 저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자녀를 갖고 싶은데 그게 이제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제 낳지 못하는데 그걸 현대 의학 기술을 이용해서 자녀를 낳는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 문제 될 거 없어요. 예.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남편 아닌 것을 받아가지고 뭐 옛날 같으면 시바시 하는 식으로 그것은 좀
그 양심적으로 허락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예. 꼭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저 불쌍한 애 하나 고아원에서 데려다가 키우는 것이 다 나았지. 안 그랬습니까? 예.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성경에는 없는 거니까 성경 구절은 말씀드릴 수 없고, 또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인공 임신을 하는 것은 그 현대의학적인 기술의 도움을 얻어서 임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리고 인도하여 주심을 늘 깨어 알게 하여 주어 주님 안에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청교도적인 책을 읽고 서목사님도 일부 인용하는 책이라 그 내용 중 공통된 문제를 풀지 못하여 한 구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철로 역정 J.H. 편저 중 불굴씨의 말. 철로역정 읽어보셨어요? 하다 오래돼가지고 저도 읽긴 읽었는데 기억이 삼삼한데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철로역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그걸 이제 기독도라 하든지 크리스찬이라 하든지 한 사람이 이제 처음부터 크리스찬은 아니죠. 장망성에서 장차 망할 성에서 천성에까지 가는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 노정을 쭉 이제 스토리로요 드라마로 쭉 만들어서 쓴 건데요. 영국의 그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신앙 때문에 몇 번 감옥에 들어가지고 감옥에서 쓴 거래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책이다 그게. 성경하고 물론 비교할 수 없지만은요, 그 사람이 신앙에서 나온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별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래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이 너무 깊어서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천국문에까지 가는 과정을 쭉 스토리로 엮어가지고요 써놨는데 다음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한번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요. 그 가다가 별별 일을 다 당하는데 여기서 한 마술의 땅이라는 곳을 지나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 그게 이제 그 불굴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불굴씨의 말이 여기는 마술의 땅입니다. 저는 이곳을 지나오면서 여기는 참으로 위험한 곳이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멀리 순례의 길을 왔다 가는 여기서 포기하고 말아 결국은 파멸하였다는 것을 생각하였는지요. 그러고는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청교도는 어떤 신앙인지 첫째 질문이 그겁니다. 이 청교도 그러면은요 우리 이제 한문으로는 맑을 청자에다가 무리도 가르칠 교자 무리도자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막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 이제 그 영어로는 퓨리탄이라고 그래요. 퓨리탄. 퓨리티라는 것이 이제 깨끗하다, 맑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퓨리탄이라는 것은 깨끗한 사람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 이제 영어로는 퓨리탄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16세기 당시에 영국에서요. 이 천주교가요. 굉장히 그 정치적인 세력도 가지고 그래서 아주 부패했어요. 부패해서 아주 형식적이고 그리고 아주 미신적이고 이제 아주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반대해서 이걸 개혁해야 된다. 이런 걸 타파해야 되고 이제 우리서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경건하게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형식적이고 거짓되고 미신적인 이 타락된 종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깨끗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형식적인 종교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뭉쳐서 이제 그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이 신앙의 개혁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 캐톨릭에서부터 굉장히 박해도 받고요. 예? 정치적 압력도 받고. 그래서 나중에 이 퓨리탄이 청교도들이요. 그 정치적인 탄압,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17세기 당시에요. 예? 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예? 그 미국에 가서 정착하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미국에 원주민들만 있을 때, 그래 미국에 가서 제일 처음에 자기 집보다는 교회당을 먼저 세웠대요. 그래가지고 순전히 신앙을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그 청교도들입니다. 그 운동이 16세기부터 시작해서 17세기, 18세기까지 18세기 당시에 굉장히 활발하게 유럽에서부터 세계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영향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요한 웨슬레, 유명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요한 웨슬레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15번째 아들이래요.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목사가 되었어요. 자기 동생 찰스 웨슬레하고.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국 성공회의 목사예요. 국교회 목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그 도중에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파선하게 됐어요. 파선하게 되니까 굉장히 그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뭐 새벽부터 밤중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아주 그 철저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그게 나중에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의 시작이었죠. 메도디스트라는 게 법칙주의자예요. 아주 철저하게 배 안에서도 그걸 지켰대요, 그대로. 근데 막상 배가 파선하려니까요, 막 풍랑으로 말이요, 아주 죽음의 공포에 새파랗게 질려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배 안에서 조용히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찬송 부르는. 당연히 무섭지 않았냐니까, 우리는 무섭지 않다고. 우리는 배가 파선되면 주님 앞에 가는데 왜 무서우냐고. 그 이 사람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내 믿음하고 뭔가 다르다. 예? 거기서 이제 자기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그 청교도들과 이제 교제하고 말씀 듣고 하다가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기 신앙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영국에 다시 돌아가서요, 목사고 뭐고 다 채워보려고 하다가 동생 찰스 웨슬레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가 그리스도인들이 몇 사람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 뒷자리에 앉았다가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가 웨슬레 목사 된 지 13년 만에 이분이 거듭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청교도 운동에 의해서요 쭉 그 영국과 유럽 여러 지역에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나중에 진젠돌프라는 그 백작이요 구원을 받음으로, 독일에 있던 백작이 구원을 받음으로서요 구원을 받고 그 사람 생애를 주님 앞에 바침으로서 굉장한 복음에 힘있게 전해졌는데, 그게 청교도 운동입니다. 그게 처음 그것이 이제 굉장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지났는데 큰 힘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청교도 운동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는 그 사람들을 이 재세례파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세례 받은 사람 구원 받으면 다시 세례 받으니까 재세례파라고 저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했어요. 요즘에 우리 비난하듯이요. 그 사람들 비난 받았어요. 구원 받기 전에 세례 받은 건 무효니까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청교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었고요. 여기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파멸하였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죄의 짐을 털어버린 구원과 관계없는지요. 그랬어요. 여기 순례의 길을 가는데 마술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 갔다가 거기까지 왔다가 포기하고 결국은 파멸했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데 그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죄의 짐을 털어버린,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죄의 짐을 털어버린 구원과 관계없는지 그랬는데, 예, 이건 구원 안 받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천리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기독도가 이제 장망성에서요, 이제 책을 어디서 하나 구해가지고 책을 딱 성경책이죠. 책을 다 자기 동네가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 알았어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등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죄짐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는 다 떨어진 남루한 옷을 입고.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벌벌 떨고 그냥 울고 서 있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서. 근데 이제 전도사가 나타났어요. 왜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내 사는 동네가 장망성이고, 내가 이렇게 무거운 죄짐을 지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저기, 저 빛이 보이는 저거 있지 않느냐고. 저기를 계속 가면은 그 좁은 문이 있다고. 그리로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거기 가면 이제 천국 들어가는 그 문이라고, 거기가. 그래서 막 뛰어가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아들, 딸, 친구가 계속 따라오면서 부르는 거예요. 야보! 부르고, 아빠! 그러고, 멋이가! 그러고, 막 자기 부모도 부르고, 예? 그게 막 길을 틀어막고 말이에요. 그들의 소리 듣다가는 못 가잖아요. 길을 틀어막고 말이에요.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가지고는 좁은 문으로 쑥 들어가세요. 좁은 문으로 쑥 들어가니까 죄짐이 툭 떨어져가 뚜글뚜글뚜글 구불러서 무덤 속에 쑥 들어가 버리고 남는 옷을 싹 벗기더니, 예? 깨끗한 옷을 탁 입히는 거야. 그 예복이요. 그게 구원이요.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래 이제 좁은 문을 통해서 이제 한참 가요.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담을 훌쩍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넘어서. 아니, 여보시오. 왜 저 문으로 안 들어오고 넘어오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넘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아니, 언제 참 문으로 돌아오느냐고. 우리는 조상 때부터 넘어오는 거 좋아한다고. 그리고 당신 문으로 들어온 당신이나 우리 넘어온 우리나 가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좁은 문으로 간 사람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예? 문을 넘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고, 그 좁은 문이 구원의 문이거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제가 찾는 이가 제금이라, 문을 통과해서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지 않고 어물쩍 넘어와서 자기 언제 구원받은 것도 없이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가는 건 비슷해요. 근데 천성문 앞에까지 가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천성문 앞에 가기 전에도 막 중간에 허영시도 있고 뭐 시험골짜기도 있고 뭐 무슨 걸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이제 탈락돼요. 중간에 막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중간에 다 떨어지듯이요. 그런데 왜 떨어지느냐 하면 원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마술의 땅에서 이 파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거듭난 그 속에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예? 자기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하려는 사람, 예. 그걸 통과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계속 구원받은 믿음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뒤로 물러가면 안 되죠. 앞으로 전진밖에 없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이라.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영시도 통과하고 시험의 골짜기도 통과하고 이 마술의 땅도 통과하고 그 별별 그 철학 중에 보면요. 별별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 다 통과하고 천성에까지 들어가요. 그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중간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랬어요. 끝에 가서 갈로 해놓고 나의 생활이 어리석고 우둔한지라 잘못된 길에서 또한 옳은 길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랬는데요. 예, 우리가 때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넘어질 것 같지만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지지만은 여덟 번째 일어나요. 7전 8기라 그러잖아요. 예? 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일어납니다. 예.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입니다. 전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조금만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네, 거기까지만. 이 사도들이 전도한 그 행적이 쭉 나오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진다는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 땅으로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이제 복음이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전해졌던 그 교회가 이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예? 이 안디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겨서 큰 교회가 생겼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제 교회가 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다른 지역에 또 전도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13장 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복음 전할 일꾼들을 세우시고 복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안일과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서 이제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이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그 당시에 무슨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어요, 뭐 교통수단이요, 편리한 게 있어요. 제일 빠른 것이 이제 뭐 마차 타고, 근데 이 사도들이 마차 타고 다녔다는 말도 없어요. 바다를 건널 때는 할 수 없이 배를 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걸었어요.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 사도들의 희생과 고난이 없었더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이 없었더라면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지금은 가는 데마다 이제 교회당들이 있고, 뭐, 성경책도 있고, 믿는 사람들 많고 그러지만은요, 진정으로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음이 확실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은 너무 많아요. 옛날에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던 그 시대나 지금 기독교가 이 세상에 꽉 찼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이 복음이 전해질 지역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직 이 확실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이에요.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과 그 다음에 충성된 일꾼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랬죠. 바울은 주님이 특별히 사도로 택해서 세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동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거의 평신도들이지만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역자 중에 나의 동역자 브리스카 아굴라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놨다든지 목이라도 내놨다든지 또 그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였던 그 루디아 같은 사람, 16장에 나오죠.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 갱그리아 교회 자매 베베 같은 사람, 바울의 보호자라 그랬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나의 동역자들.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위해서요, 많은 동역자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생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전도하기 어렵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다니실 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여자들 이름이 쭉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또 헤롯의 아들, 헤롯 구사의 아내, 또 누구누구 쭉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여자들, 이름이 없는 그들이 자기 돌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다닐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따르면서, 잡수실 것도 해다 드리고, 입을 것도 해다 드리고, 남자만, 예수님과 열두 제자 적어도 남자만 열세 사람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 뒷바라지를 누가 했겠어요? 그 수고한 여인들이 있어요. 주로 그 당시에는 남자들보다는, 남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참여하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보살핌과 도움이 없었으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왜? 선지자의 일이나 의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일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같이 상을 받아요. 이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 때로는 같이 고생하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바울 사도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거지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했어요.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럼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고생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성도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고 바울과 함께 매를 맞고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같은 그 고난, 같이 희생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일들입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물론 목사, 전도사 몇 사람, 그 사람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예 나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는 뭐 그냥 주일날 교회나 가고 그저 연봉 몇 푼만 받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소위 풀타임으로 시간을 다 해서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또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해서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 그 다 같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때요. 사도들이나 전도인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꾼들만 하나님이 앞에 큰 상 받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뭐 건치나 가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전도인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 전도인보다도 더 큰 상 받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전도인이 더 큰 심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만일 전도인도 마음을 온전히 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른다든지 잘못 전도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겁니다. 전도인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진짜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잘못된 선지자보다 훨씬 더 큰 상을 받을 평시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은요, 야, 복음을 위해서 동행하는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바울과 함께,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배를 타고 이제 버가라는 곳에 갔는데,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요한이 아니고요.
마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12장 12절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니라. 마가 다락방이라 그러잖아요. 마가 다락방이라 말 들었죠. 이 오순절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있죠. 예? 이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이니까 그 어머니는 바나바의 동생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있는 거 보면 아주 큰 집이 예루살렘 안에 큰 집이 있는 뭐 그런 생활도 부유할 수 있죠.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에 이 마가 요한의 집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귀중하게 쓰여진 집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라는 것은 로마 이름이고 요한이라는 것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예?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 예. 이 사람 그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도 배우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요. 이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잖아요. 5절에 보면은 13장 5절에 보면은 살라미를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수종자는 것은 그게 돕는 사람이다. 돕는 사람. 예? 뭐 시중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서 예, 보낸 사람 보냈는데 이 마가 요한은 아마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한참 잘 가다가 그만 마가 요한이 저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집으로 엄마 생각나서 갔는지 예?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예. 너무너무 고생이 되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태산이 꽉 맥힌 것처럼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냥 이 두 분을 수종하는 일을 예? 따라서 같이 돕는 일을 그만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 이것이 이 마가 요한에게는 큰 예? 오점이 된 겁니다. 예. 예? 잘못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예, 이 마가 요한이 예, 사도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어서 두 사도가요. 예?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갈라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15장 15장 38절 봅니다. 15장 38절 37절부터 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생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이번에 다시 데려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안 된다. 네, 그 비겁쟁이 데려갈 수 없다. 데려가자. 안 된다.
두 사람 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예. 끝까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어요. 그러면 네 마가 요한 데리고 가라. 어디로 갔더니 가라. 나는 안 가겠다. 바울은.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는 또 되냐면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예. 마가가 돌아갈 때는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니 이제 삼촌하고 조카하고 같이 어디로 갔냐면은 구브로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바울은 신라를 택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리기와 길리기와 여러 교회 다니며 교회를 굳게 하니라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바나바의 이름이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자, 이 한 사람의 잘못이요.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한때는 복음을 위해서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이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만 물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네. 이 바울과 함께 전도하다가 물러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그걸 철저히 뉘우친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공부할 때 다시 배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요, 누가 그럽디다. 사도들이 말이야. 응? 그 마가 요한을 하나 데려가지 말자든지, 데려가자든지, 그걸 하나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두 사도가 한때 그렇게 같이 전도하던 사람이, 응?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힘이 다투어서 갈라치기까지 하느냐, 하나. 그것 때문에 나누어지느냐. 예. 바울도 좀 양보해가지고 한때 잘못했지만은 용서하고 데려가면 될 텐데 끝까지 못 데려가겠다는 것도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 때문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울의 말이 옳다 그랬어요. 바울의. 왜? 이유가 있어요. 바나바는 바울의 뜻을 따라야 될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바울과 맞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처음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는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해요. 바울은 특별히 세운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의 뜻을 따라야 될 사람입니다. 바울과 다투면 안 될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바나바는 아직도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것이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그게 사사로운 인정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봤을 때 왜 용서를 못하느냐. 용서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마가는 아직 더 깨달아야 돼. 더 깨달아야 돼. 복음 전하는 일에 동행하려면 더 깊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직 덜 돌이켰어요. 바울이 봤을 때. 예. 그래서 그거는 용서를 못해서가 아니라 감정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 그것은 마가를 위해서 지금은 안 된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나중에 이 마가가 철저히 돌이켰습니다. 바나바는 돌이켰다는 말은 없는데 마가는 돌이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이 마가를 다 사랑했어요. 다시 동행자로 삼았어요. 그게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24절에 보면은 23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바울과 함께 이 빌레몬서 쓸 때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로라는 사람 있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마가가 나오잖아요. 예. 이 바울이 마가를요, 나의 동역자라고 했어요. 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는요, 그 사도행전에 13장에 있었던 그 후에 제일 나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마가가 돌이켜가지고 나의 동역자라고는 아주 아름다운 말을, 나의 동역자라는 말을 여기는 안 씁니다. 동역자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나의 동역자 마가.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마가복음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요. 예?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한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야.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고요. 의사. 예? 그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을 봅시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4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제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보면은 이 대마가 문안하느니라. 아까 그 빌레몬서 있잖아요. 대마도 한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마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성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호화로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간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살러 간 거예요. 호화로운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갔어요.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한때는 복음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던 사람들이요. 뭐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는 사람. 고난을 못 견뎌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누구라는 건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한때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예?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냐 물었더니, 너무너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우리를 비난하고 욕을 해서요. 그래서 그거 싫어서 그냥 교회 떠났대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예?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못하다. 세상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 많은 환난 당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 안 받아요? 예. 교회와 함께, 복음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생하고 핍박받고 하는 건 영광입니다. 영광. 최대의 영광이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예? 슬무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요. 육신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 마가도 돌아갔지만은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바울사도가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누가 복음 기록한 누가입니다. 예? 사도행전에 계속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도 누가예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예? 그래서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누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기록했어요. 그리고 네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제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하다. 그래요. 마가. 한때 이것 때문에,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다투어가지고 심히 다투어서 헤어졌던 걸 생각하면 바울이 마음은 아팠을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제 마가가 돌이켰기 때문에. 예. 마가를 특별히 사랑해서 끝까지 못 살 사람을 한 게 아니고 돌이켰을 때는. 예.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 이제 일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더가와
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나지니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요. 예?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해서는 예? 너희가 명을 받았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를 바울사도가 끝까지 특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 보면요. 이 마가는 한때는 잘못했지만은 돌이킨 후에 예? 사도들에 의해서 아주 귀중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때 잘못하더라도 계속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예? 거기서 돌이키고 일어나면은요. 하나님께 다시 귀중히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 바울이 이 마가가 돌아갈 때 좀 거기 그 지방이 어디냐면은요. 넓게는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바울이 그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돌아간 것 같아요. 너무 경험이 없고 예? 나이가 어리고 예? 신앙도 얕고 그래서요. 아마 마가가 그걸 얼마나 후회를 하고 죄송했겠어요. 예? 갈라디아서 4장 13절 4장 13절 내가 처음 내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처음 내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런데 이 바울사도가 배 타고 쭉 그쪽으로 갔잖아요. 버가로 지나서 밤빌리아로 그쪽에 갔잖아요. 그쪽이 이 넓게는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낼 때 이 말씀은 내 약함,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그랬어요. 이게 무슨 병에 걸렸는지 극도로 쇠약해가 산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브리스가 올라는 목이라도 내놨다겠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 눈이라도 빼서 줄 수 있으면 주었을 것이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그거는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전도할 때에 아마 무슨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옆에 오기도 끓여야 할 만큼 그런 육체를 시험한다는 건 어떤 사람이 너무 병이 있고 그러면 근처하기도 싫잖아요. 가까이 가기도 말도 하기도 싫고. 그게 이제 시험거리예요. 그게.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육신은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근데 너희가 그래도 나를 읍시지기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사와 같이 영접했다. 눈이라도 빼서 주었으니까는 아마 안질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래 눈을 보지도 못하고 눈에 막 예? 뭐 고름이 줄줄 흐른다든지 눈곱이 끼인다든지요 막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바울이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예? 드디어라는 사람이 대피를 하고 나중에 자기 한마디 쓸 때는 큰 글자로 문안하라. 눈이 나쁘니까 큰 글자로. 예? 그래서 요즘 같으면요. 이 안구 이식 수술이라도 예? 해주고 싶었는 거예요. 빼줄 수 있었다면. 이런 걸 보면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에 가서 전도할 때 막 엄청 고생을 했어요. 예. 그 같이 끝까지 말해. 죽어도 같이 죽고 그래야 될 텐데요. 예. 한때는 편안할 때는 같이 하다가 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 더 같이 해야 되는데. 정말 진짜 동지는 예? 죽음이 와도 같이 죽고 예? 어떤 위험이 있어도 예? 그 같이 당하는 것이 그게 동지지. 예? 그래서 옛날 그 독립투사들도요. 원탁에 탁 둘러앉아가지고 손가락 탁 깨물어야 돼. 그래가지고 혈서 쓰잖아요. 죽어도 배반하지 말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기로 같이 각오하고 끝까지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끝까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 그랬어요.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혹시 마음이 약해서 뒤로 물러갔더라도 즉시 앞으로 다시 일어나서 나가야 됩니다. 이 마가처럼. 그런데 한 번 실수가 큰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오점을 가져오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시험거리를 줄 수 있고 신앙에 큰 손상을 줄 수도 있어요. 이 마가 요한이 잘못함으로 자기 삼촌, 한때는 사도로서 쓰임을 받던 이 귀한 사람이 바울과 함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걸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가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마가는 회복했는데 바나바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이 안 나와. 그걸 보면은, 그리고 바울이 쭉 전도하러 가다가 구브로에 가서는 앞에 섬이 있으면 구브로가 있으면 구브로에서 가버려요. 이상해요. 거리 안 가고. 그 보면 좀 안 통했던 것 같아요. 교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요, 이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써요, 다른 사람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이제 멀지 않아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보호와 다스림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린이 있을지라도 결코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만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더욱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고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우리 교회들 주님 말씀 위에 더욱 굳건히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날마다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교회들 주님이 일일이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짐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 각 가정마다 영육간에 주님이 지켜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